알리코 제약 14,500원에 30% 비중이라고 하십니다. 손절해야 할지 유유라고 남겨주셨는데요. 알리코 제약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리코 제약 일단 시가총액으로 1,300억 정도가 좀 되고 있는 이제 제네릭, 그러니까 복제약 요런 이제 제약 판매를 하고 있는 이제 회사로 지금 알려져 있는데 차트 보니까요 나쁘지 않아요. 그러니까 차트 모양새는 원래 여기에서 저점 라인을 지금 다지고 이중바이킹을 만들어 놓기 때문에 원래는 시장이 여기서 반등만 나와주게 되면 그냥 가볍게 15,000원 넘어가고 뭐 17,500원까지 가서 또 내려갔다가 또 올라가고 원래는 이럴 수 있는 종목인데 얘의 단점이 뭐냐면 지금 거래량이 지금 말라 있고요. 이전에 있었던 거래량에서 고점 라인에 거래가 실렸다는 얘기는 여기인가 누군가가 지금 한번 팔고 나왔다는 얘기. 그러니까 여기서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할 때에서 뭐 매집을 했든 물렸든 하여튼 어떤 세력이 있는데 이게 거리를 실리면서 올라가다가 여기서 이제 한번 털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여기서도 지금 거리가 살짝 실리면서 나머지 물량도 털었는지 몰라도 지금 그리고 나서 아주 지저분하게 지금 빼버렸는데 어쨌든 너무 많이 빠졌기 때문에 반등은 15,000원까지는 그래도 나오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거 지금 14,500원이 지금 매수를 돼 있다고 하시는데 지금 손절보다는 조금 더 기다렸다가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게 문제죠. 그냥 가만히 시장만 가만히 있으면 얘는 알아서 반등이 나오면서 빠져나올 수가 있는 종목인데 괜히 또 시장이 또 만약에 다음 주 무너지게 되면 얘도 어쩔 수 없이 종목인지라 다시 저점이 또 다시 내려온 수는 있어요. 근데 지금 거래량도 없고 뭐 빠졌다가 계속 빠지기보다는 빠져도 다시 올라올 수 있는데 다만 이제 비중이 좀 많기 때문에 어쨌든 다음 주에서 시장이 빠지지 않으면 얼마든지 15,000원까지는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그런 패턴이라서 좀 괜찮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지금의 이런 식의 있는 패턴들이 지금 최근에 다 움직였잖아요, 지금. 그래서 이렇게 있다가 튀어 오른 뭐 스펙코도 있을 거고 뭐 지금 뭐 바이오빌도 그랬죠. 바이오빌도 바닥에서 움직였던 게 바이오빌은 좀 틀리네요. 얘는 아니고 뉴프라이드였네. 뉴프라이드라든지 뭐 스펙코라든지 뭐 그런 종목들은 다 이렇게 바닥에서 이렇게 횡보하다가 한 번씩 이렇게 튀는 흐름들을 보여줬는데 그래서 알리코 제약도 뭐 이 위치에서는 얼마든지 15,000원까지는 들어줄 수 있는 위치니까 너무 걱정은 아직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14,500원에 30% 비중이다 보니까 좀 걱정도 되고 비중도 무겁고 하시는 것 같아요. 15,000원까지는 괜찮다라고 하셨으니까 아직 손절 구간 아닙니다. 수익 실현하시고 조금이라도 빠져나올 수 있으니까요. 조금 더 기다리시면 좋을 것 같아요.